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게 많았군요. 네, 많은 걸 배워가는 시간이네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달콤한 디저트 박스가 연상되는 요 앨범을 열어보시면은. 아니 왜 이렇게 먼저 있고? 이렇게 포스터가 들어있어요. 와 근데 포스터는 진짜 우리 방에 붙여놔야겠네요. 근데 우리 그쵸, 이렇게 보니까 네? 우리 방에 붙여놔야겠어요. 그쵸 유나씨? 아 방이랑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와 포스터 처음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아, 스티커는 아니구나. 예 그렇대요. 괜찮아요.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면 되죠. 네, 유나씨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 미안해요. 아, 듣고 있었어요? 네. 아, 이거 여태까지랑 진짜 느낌 많이 다르지 않아요? 맞아요. 또 우리 이치가 새로운 변신을 했잖아요. 맞아요. 와, 그리고 짜증나. 안에 진짜 안에 저희 포토카드랑 또 폴라로이드 카드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사진들이 되게 잘 나왔어요, 멤버들. 폴라로이드 내 거 있는 사람? 나 없어. 여기 리릭스 페이퍼도 있어요, 여러분. 내 거 폴라로이드 그리고 아까 보신 그 저걸 뭐라 한다고요? 요즘 말로 스탠딩 배너. 네, 스탠딩 스벤. 아 이거는 스탠딩 배너. 스탠딩 배너고요. 이거는 스탠딩 카드입니다. 그니까요. 스탠딩 배너를 미니미 하죠. 아, 스탠딩 카드. 스탠딩 배너를 미니미 스탠딩 카드요. 집에 스탠딩 배너를 놓으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혼내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요 아이를 책상에 올려놓으면은 공부할 때든 컴퓨터 할 때든 우리 있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좋네요. 좋네요. 그리고 여기 스티커도 있다요. 요즘에 막 닦구 이런 거 유명한 맞아요. 유명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거 스티커도 있어서 근데 스티커도 막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귀염귀염 하면서도 뭔가 되게 데일리적인 그런 맞아요. 스티커가 많아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거 짜잔. 사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저였으면 퐁꾸했어요, 퐁꾸. 저도 그 나갔었어요. 저 케이스에다 퐁꾸했어요, 저는. 사실 퐁꾸하려고 보여드릴까요, 투명 몇 케이스를 이미 사놨거든요. 기다려봐요. 우리 짧게 각자 이제 앨범 안에 있는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얘기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네. 그럼 예지 씨부터 하나씩 소개시켜주세요. 소개해주세요. 저는 이 앨범 페이지 안에 있는 저희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앨범에서 내 사진이 제일 소개하고 싶은 포인트군요. 뽀이. 아니 근데 너무 예쁘기 때문에 충분히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아주 이 안에 정말 여러 사진들이 있으니까 미치 여러분 꼭. 꼭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봐주시도록 미찌 여러분 꼭 확인해 보세요. 정말 너무 많은 사진들이 담겨 있어서 하나하나 보시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유진 씨는요? 저는 이 리릭 페이퍼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마음에 드네요. 저도요. 되게 뭔가 저희 나시아이 때도 그렇고 이렇게 아코디언 형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되게 뭔가 콘서트. 안내 책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뭔가 들어간 그 사진들이랑 이 색깔이랑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코디언 북이래. 리릭 페이퍼. 리릭 페이퍼. 아니 저는 요 아이가 그 약간 디저트 박스 그런 느낌이잖아요. 포장한 느낌. 맞아. 그래서 저는 약간 리릭 페이퍼도 그 안내 책자 같기도 한데 전 사실 요번에 보면서 생각했던 게 약간 메뉴판 있죠. 맛 설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메뉴판 우리 약간 뭐 약간 디저트 카페나 맞아요. 핫케이크 우리 맞아요. 자주 가는 핫케이크 집 있죠. 팬케이크 집. 네. 거기에 있는 약간 메뉴판 같고 그 아까 스티커 닭과라고 한 요것도 약간 그 음식 넣어주는 그런 포장지 같지 않아요? 쿠키. 맞아요. 쿠키. 이런, 쿠키. 네, 쿠키. 네. 아 제가 떡볶이를 시키면 튀김이 딱 저렇게. 아 나 앞니 때렸어. 아팠겠어요. 맞아. 떡볶이 튀김 아프겠다. 근데 약간 진짜 쿠키 담는 네, 것 같네요. 네. 저는요 이거예요. 아, 그 스페셜 카드. 스페셜 카드. 이거 너무 예뻐요. 너무 맞아요. 예쁘게 나왔어요. 아니 여기 예쁜 이 아니 뭐라 이 패키징이라 그래야 되나? 여기 다섯 명이 다 담겨 있는 게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아니 이번에 진짜 너무 공을 많이 들여주셨네요. 너무 왜냐면 저희 정규니까요. 미치. 그럼 유나 씨는 뭐가 마음에 드나요? 저는 두 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요, 두 개 말하세요. 그래요. 저는 우선은 스티커요. 저는 여기 들어있는 거 스티커요. 아, 안에 스티커랑? 스티커 되게 예쁜 거 많아요. 네. 그리고 스티커랑 제 사진인데요. 네. 보여드려.
어우 예쁘네요. 아 너무 예뻤어요. 와 인형인가요? 저는 사실 저 이번에 두 가지 컨셉으로 찍었는데 그 중에 저는 OOTD가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 개인적으로 취향으로는. 근데 이 사진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이쁘죠? 너무 예쁘나요? 완전 예뻐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앨범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보았는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저희가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6개 앨범을 쭉 연결하면 이렇게 저희 이번 앨범 표지에 있는 Crazy in Love sign 로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렇죠? 네, 오늘 저희 있지와 함께 키워드로 알아본 Crazy in Love 앨범 비하인드 토크 재밌으셨나요? 네! 네, 이 방송을 아마 보시고 있지의 앨범 전곡을 천천히 들어보시면 뭔가 조금 더 새롭고 뭔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만약에 우리 앨범이 음악 방송 1위를 하게 된다면 미치를 위해 공약 하나 내 걸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할 때 동안 그대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보세요. 좋습니다. 네, 저는 방금 채령 얘기 듣고 딱 생각난 게 저희 왕관 포즈가 엔딩 포즈가 또 시그니처 포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왕관을 쓰고 엔딩 무대를 하는 거죠. 엔딩 무대? 1위 무대를 하는 무대? 거죠. 네, 앵콜 무대를 하는 거죠. 아, 좋죠.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저희 왕관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잖아요. 완전 맞아요. 예쁜. 항상 만들기만 했지 직접 써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직접 한번 써보고 싶네요. 좋습니다.